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계 1위 타이틀 중에서 아주 기분 나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암 발병률입니다. 한국인이 위암 발병률은 세계 1위이고요. 인구 10만 명당 위암 발생 환자 수는 미국의 10배나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한국인들은 위 건강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좋지만 더 주의할 것은 위의 나쁜 음식 습관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식습관 5가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위를 빠르게 망가뜨리는 음식 그 첫 번째는 바로 술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술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 알코올은 위에서 약 20%가 흡수되고 나머지는 소장의 윗부분에서 주로 흡수가 되는데요. 이 알코올이 위에서 흡수되면서 염증 유발 물질들을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위 점막에 혈관 수축이 생기고 결국 허혈로 인해서 위 점막 세포가 죽어가는데요. 이렇게 되면 위 점막이 헐개되고 위염, 위궤양이 원인이 됩니다. 또 이런 상태가 오래 가다 보면 장상피화생이라는 위 점막 세포의 변화가 생기면서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 즉 알코올은 위 건강에 아주 나쁜 음식이죠. 특히 술 먹고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은 더 위험한데요. 얼굴이 빨개진다는 것은 알코올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 암 발생률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과 식도암 위험률이 6배에서 10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술은 정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당하게 드시는 것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위를 빠르게 망가뜨리는 두 번째는 바로 야식입니다. 밤에 음식을 먹는 것은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특히 복부 비만을 일으키고요. 또 수면도 방해합니다. 그뿐 아니라 야식을 먹게 되면 소화가 다 되기 전에 눕게 되죠. 그러면 위산에 의해서 위 점막 자극이 더 심해지고요. 또 음식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역류가 잘 됩니다. 결국 역류성 식도염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식도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식은 꼭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위를 망가뜨리는 세 번째 식사 습관은 바로 음식을 한 그릇에 담아서 여러 사람이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식사하면서 찌개를 놓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숟가락을 담궈서 먹는 경우가 많죠. 이런 습관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바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위에 정말 나쁜 균이 서로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점막과 점액 사이에 기생하는데요. 이 균주에 감염이 되면 물론 뭐 무증상인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소화불량, 급성 위염, 또 만성 위축성 위염, 위궤양까지 일으키게 되고요. 또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균이 위암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경우에 일반인보다 위암의 걸릴 위험도가 자그마치 3배에서 6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균이 전염될 수 있는 습관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위를 망가뜨리는 네 번째 식사 습관은 역시 과도하게 짠 음식을 많이 먹는 것입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위 점막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결국 만성 위염이 잘 생기고요. 또 이러한 위염이 오래되다 보면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소변의 나트륨 농도가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위축성 위염이 동반된 장상피화생의 발병 위험이 2.9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꼭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위를 망가뜨리는 식사 습관 다섯 번째는 바로 디저트를 먹는 습관인데요. 특히 식후에 탄산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탄산음료가 일시적으로 소화를 돕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탄산음료는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관략근의 기능을 약화시키고요. 그래서 위산이 역류가 잘 되고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 카페인이 많은 커피도 그렇습니다. 카페인은 위에 자극을 주게 되는데요. 또 이러한 음료나 커피가 위산을 희석시키게 되고요. 그러면서 소화 기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저트를 드시더라도 적은 양으로 조금만 드시는 것이 위에는 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위를 빠르게 망가뜨리는 5가지 식사 습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건강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위 내시경 검사입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위 내시경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미리 자신의 위 상태를 알고 치료하는 거, 또 예방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위 건강 잘 챙기시고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